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파월 의장의 이제 발표 내용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원달러 환율 시기의 문제였지만 이제 1,200원 이 고지도 넘어섰습니다. 자, 이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솔직히 내용은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. 그렇죠. 네, 계속 그 시장에서 그 최근 한 1, 2주 정도 나왔던 얘기들이 다 나왔던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네. 오히려 그 FOMC 발표되고 나서 초반에는 나스닥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금씩 흘러내리더니만 결국에는 이제 종가상으로는 다시 한번 저점 언저리, 네, 어저께 네. 시가 언저리까지 그 전일 종가 언저리까지 하락을 더 마감했는데 네. 글쎄요. 뭐 저는 뭐 긴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예견된 것들에 그렇죠. 대한 네. 평이었지만 좀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은 그래도 한 4회 정도, 3회 정도 약간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조금 이제 FOMC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겠다. 뭐 금리 같은 부분도 뭐 필요하다면 뭐 빠르게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. 뭐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이 결국에는 3월부터 해가지고 그 남은 이제 회의 기간 동안 한 7회 정도 이제 네, 3월 네. 지점하면 7회 정도 남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한 원래 매년 10번 정도 회의를 하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인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감. 그리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0.25% 정도 예상을 하는데 0.5%씩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흘러내렸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오늘 좀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오고 또 환율적인 부분들도 1,200원, 이제 거의 마지노선이 어떻게 보면 1,200원이었거든요. 계속 1,190원 초반 갔다가 1,180원, 70원 후반 왔다가 이렇게 움직인 지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제 기억이 맞으면. 근데 그 정도 움직이다가 오늘 1,200원을 돌파를 했는데 저는 마지막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우리나라는 이미 또 그전부터 금리를 좀 먼저 선행해서 인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세로 막 1,200원 이상으로 막 1,210원, 1,220원으로 갈 정도까지 이슈는 아니지 않나. 하지만 어쨌든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약간 불안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. 네. 파월 의장의 발표를 통해서 어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닌가 싶은데도 네. 왜 시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불안해 하는지 네.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결국엔 실적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어저께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주가 4% 정도 급락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어닝, 앞으로에 대한 어떤, 점점 추가 실적을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번 분기까지 혹은 다음 분기까지 그 빅테크 실적을 보면 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난 분기 때 확인됐었으니까. 그래서 주가가 그때 또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는 가을 3분기 실적을 확인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먼저 반영되는 것이라서 저는 뭐 추가적인 뭐 최근과 같은 뭐 폭락은 아니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6,000포인트 대에서 14,000포인트 때까지, 네. 뭐, 그것도 뭐 단번에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? 한 일주일 만에. 이런 식의 급락, 폭락은 아니겠지만, 어쨌든 약간의 추가적인 조정 혹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이 아니라 그냥 횡보, 그러면서 3월 FOMC까지 좀 기다리겠다라는 심리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. 상당히 좀 힘든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. 이제 환율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뭐 외국인 수급 불안이 가장 또 우리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요. 지금 뭐 금리 인상의 조기 긴축도 있지만 지금 강달러 기조로 계속 가다 보니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현선물 시장 이렇게 계속 매도로 이제 일관하고 있는데 네. 언제까지 이렇게 팔까?
더 파는 거 아닌가? 이런 불안 심리가 또 여전합니다. 그렇죠. 오늘도 뭐 1조 7천억인데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실제 매도는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매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증시에 좀 안정화가 돼야지 좀 반등이 매도가 좀 줄어들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최근에 한 2주 정도 흐름을 보시면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그렇죠. 뭐 네. 대만, 홍콩, 뭐 최근에 하락, 오늘도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네. 이들 국가는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까지 하락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큼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최근에 하락을 보면은 그렇게 일본도 많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네. 우리는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을 한 것이 약간 환율적인 부분들도 일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무역 적자가 좀 심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1월 달도 지금 무역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도 요소도 있지만 환율 좀 네. 고환율적인 부분들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경기 작년에는 4% 성장 역대급 성장을 지금 기록했지만 11년 만인가요? 12년 만에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조금은 그런 것이 힘들 대외 여건상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조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억누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런 기조가 상반기 또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요소인 게 우리가 이제 수출 국가이기도 하지만 수입도 하다 보면 이게 따져 보면 사실 남는 게 없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네. 그런 구조잖아요. 물가 인플레가 올라가는 게 그런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국면에서 우리 증시에 임하는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네. 이걸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 조금의 반등이 나왔을 때. 좀 현금 확보를 이렇게 좀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어떻습니까? 네,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작이 하락이 끝난 건 아니다.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등 시 혹은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해도 현금화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현금화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월 첫째 주, 뭐 둘째 주 정도까지는 여기서는 굳이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갖고 계신 게 좀 더 낫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.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낙폭과대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을 조금 뭐 내일이 됐든 담아가고. 조금씩 일부 담으면서 수익률 관리를 조금 하시면은 좋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건 단기적인 관점인 것이고 네.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자 반등이 쉽지 않다. 네.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정말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,800포인트 정도 선이거든요. 그러면은 그 2,800, 2,600 이렇게 또 이렇게 박스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.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나스닥 기준으로만 말씀드린다면 한 14,500에서 한 13,300, 13,500 사이를 또 박스 그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월 달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. 다만 이제 일정 부분 올라오면 매도를 하시고 네. 또 일정 부분 저점 내려온다라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뭐 2,000포인트가 다시 가겠습니까?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,500 중반 혹은 2,600포인트 이탈한다라면 좀 일부 매수를 하시면서 또 올라왔을 때 매도 이런 전략으로 한 달 반 정도를 보내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우리 수출의 또 대표 산업군인 또 IT 자동차 쪽인데 이쪽도 상장사들의 어떤 주가 좀 상승이 있어줘야 지수도 올라갈 텐데요.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들 산업 섹터에 대한 좀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꼭 오늘 환율만 가지고 시장을 뭐 섹터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엄밀히 그렇죠. 따지면 네. 지금 뭐 모든 섹터가 다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좀 매수를 해볼 수 있거나 혹은 또 고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쪽을 그나마 좀 찾아본다라면 네. 전통적으로 IT 쪽이었습니다.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30, 40% 차지하는 게 IT 아니겠습니까? 네. 뭐 반도체, 뭐 IT 하드웨어 이런 기기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좀 높아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출 단가가 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단가가 낮아지는 거다 보니까 수출이 좀 더 호조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예전에도 있었고요. 네. 또 자동차 전통적이지 않습니까?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경쟁하는 업체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좀 약세를 보여준다라면 일본 차하고 경쟁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
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지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우려되는 대목이 그렇고 지금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 뭐 잠잠해지지 않다 보니까 네. 이제 물류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급감하면서 그렇죠. 그 병목 현상이 이런 IT 자동차 쪽으로 또 불똥이 튈 수 있지 않겠는가 네.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미국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계속 그 배가 주변에 떠 있다고 해요. 무슨 얘기냐면 정박을 해서 집 컨테이너를 내려야 되는데 네, 네, 네. 이것이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머무는 시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최근에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런 것들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자동차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IT 제품들 약간 항공 화물로 또 운송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자동차는 엄밀히 따지면 물류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이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다른 국가들에서 제품 부품이 못 만들어져서 오질 못해서 그렇죠. 못 만드는 생산 네, 네, 네. 차질이 문제인 것이고 네. IT 제품도 약간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약간 물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의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저는 상반기 이후면 풀려나간다. 현대차 그룹에서도 말한 게 정말 이번에 맞길 기대하고 있지만 네. 뭐 매월 작년부터 말한 게 다음 분기 이런 얘기를 해서 네.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.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반도체 수율이 안정화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믿어보는 차원에서 가장 네. 주목하는 쪽은 자동차. 네, 자동차를 네. 선정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업체들이 신차가 계속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업체라면 현대차 그룹밖에 뭐 이상한 양용차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. 네. 주로 수출 내수를 담당하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네. 신차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브랜드별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긴축 우려감들이 결국엔 저밸류 관련된 섹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. 미국도 최근에 엄청난 조정이 나왔지만 S&P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쇼티지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그전보다는 그래도 조업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. 자, 관련 종목 좀 기술적으로 분석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. 지금 워낙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데 기아가 유독 빨간불 켜고 네. 있어요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기아가 오늘 어제도 상승을 했고요. 네. 오늘도 4%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대밀리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그럼요. 거죠. 어제도 네.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뭐 기아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번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. 그러니까 생산이 안 돼서 인도를 못한 부분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다는 것이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. 그저에도 뭐 기아차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말씀드린 게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네.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그 강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확인시켜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힘든 장에서도 좀 저점을 이탈하기보다는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오늘 시장에 핵이죠. 뭐 LG 에너지 솔루션. 네. 네. 지금 다시 54만 원대 반등 줬다가 다시 50만 원을 다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자동차를 갈 때 이제는 전기차가 대세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런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약간 소재주들이 움직였었다라면 이제는 셀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시점이 아닐까.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시장이 뭐 1월 들어서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또 소재 부품이 가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또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만도 라든지 SL이라든지 부품들 그렇죠. 네. 어쨌든 지금 아무리 전기차로 간다고 해서 헤드라이트 안 달고 뭐 이런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내연 기간 이런 부품이 줄어드는 것이지 전통 부품들은 다 사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자동차 생산이 둔화돼서 못 만들어서 매출이 이쪽 섹터가 기업들이 정체 현상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 거거든요. 근데 이것이 이제 상반기 이후에 정상화 된다 그러면 주가라는 건 항상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난번 11월 달에도 먼저 움직였었던 이유도 그런 이슈들이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저는 만도라든지 SL 같은 경우도
현대차 그룹이 안정적으로 차량 생산에 들어간다라며 안정적인 매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만도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라든지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약간 이제 낙폭가대 시점으로 좀 이제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 궁금한데요. 현대차일까요? 기아일까요? 일단은 이게 낙폭가대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네. 또 기아처럼 먼저 올라오게 된다면 막상 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또 못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면 현대차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. 네. 현대차가 기아차가 못 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G90 신차 발표 상당히 뭐 흥행을 하고 있고 뭐 좀 있으면 이제 그랜저 국민차라고 하죠. 그랜저도 좀 있으면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계속 신차가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부분들 안정적인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전기차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. 현대차도. 그래서 아까 전기차 비중이 기아차가 높다고 말씀드린 거는 전기차가 나갔을 때 브랜드를 안 보기 때문에 기아차의 판매가 높다고 말했지만 라인업을 보신다면 현대차도 만만치 않다. 또 해외 수출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뭐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. 반도체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가 완화가 된다면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내수가 문제였기 때문에 내수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정학 리스크 네 지정 네.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지정 리스크는 우리가 통솔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. 그리고 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시면 뭐하지만 그냥 빨리 미사일 한번 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근데 전 뭐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. 또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유럽 전체적인 어떤 판매망이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일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. 네. 조정 나온다라면 뭐 현재가 혹은 내일 이렇게 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입니다. 최근에 박스가 하단 좀 이탈했던 자리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반등 열어놓고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 혹은 17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라면 어쨌든 본인 매수가에서 한 4에서 5%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. 자, 유창희 대표의 미사일 발사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. 네. 클리어 드리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머선이르고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